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7일 화요일입니다. 음력으로는 2월 16일이 되네요. 오늘 갑자일입니다. 예, 육식갑자 중에 첫째 날이 되겠죠. 갑일은 기일을 좋아하죠. 기묘, 기사, 기미, 기우, 기해, 기축일을 좋아합니다. 오늘 복근부는 3자, 8자를 쓰시고 저 동쪽으로 가시고 가실 때는 청색 옷을 입고 가세요. 쥐띠는 용띠 좋아하죠. 원숭이띠 좋아하고 소띠 좋아합니다. 그러나 양띠, 토끼띠를 싫어하겠죠. 예, 자 오늘 태어난 사람 아주 그 인자한 사람들이 그리고 지도력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고요. 대담한 그런 사람들, 행동력이 아주 뛰어나고 지도력이 뛰어나서 정치인들 이렇게 앞장서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육식갑자 중에 첫 번째로 태어났는가 봅니다. 자, 갑일은 무의를 싫어하죠. 무인, 무진, 무어, 무신, 무술, 무자의를 싫어합니다. 무갑충이라 그럽니다. 오늘 태어난 사람이 정치인, 교수, 교사, 연구원, 배우, 가수, 탤런트, 화가, 건설업, 한의사, 의사, 약사 이런 직업이 좋습니다. 건강은 머리병, 눈병, 목병, 외도, 어부증, 어처증, 불면증, 예, 시비구슬을 주의해야 되고요. 이별이 상당히 많은 그런 일주입니다. 그래서 자만을 주의해야 되는 그런 일주네요. 자, 오늘도 띠별 운세 들어가 볼까요? 자, 3월 7일 화요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월 16일입니다. 자, 쥐띠가 진화를 맞았네요. 봅시다. 하, 오늘 연하의 남자운이 있네요. 그래서 연애운이 좋습니다. 여인들이 좋은 날이네요. 결혼이 좋고 사업은 좋고 매매운, 이사운, 학업은 다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부동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 여행운도 좋습니다. 자, 자초갑토죠. 역시 오늘 상남자를 만나게 되네요. 연애운, 결혼이 좋습니다. 사업은 금전이 좋고요. 매매운, 이사운, 학업은 다 좋습니다. 수술, 아파트, 청약, 부동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 여행운 다 좋습니다. 자, 범띠 볼까요? 범띠 섹시한 여인이 나타나네요. 남자들이 좋은 날입니다. 연애운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운, 이사운, 학업은 다 좋고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부동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 여행운 좋습니다. 자, 토끼띠 볼까요? 토끼띠 운명의 남자가 나타나네요. 결혼운이 좋습니다. 연애운이 좋고 사업은 금전이 좋습니다. 매매운, 이사운, 학업은 다 좋고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부동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 다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용띠 볼까요? 용띠, 아, 신자진 수국이지. 역시 섹시한 여인이 나타났어요. 예, 결혼 상대자가 나타납니다. 결혼이 좋고, 연애운이 좋습니다. 사업은 매매운, 이사운, 학업은 다 좋고요. 수술 좋습니다. 앞으로 청약, 부동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 다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뱀띠 볼까요?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면서 조용한 하루를 보내시고요. 오늘 너무 영끌하지 마시고, 무리수하지 마시고, 새롭게 나타나는 사람을 좀 주의하십시오. 자, 말띠 볼까요? 운명의 남녀가 나타나네요. 그죠? 그래서 결혼이 좋습니다. 사업은 좋고요. 이렇게 연애운 좋죠. 아파트, 청약, 분사, 매매, 우정, 미래, 건강, 여행운 다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양띠 볼까요? 잠이 원진이죠. 그죠? 오늘 이별이 있어서, 예, 연애와 결혼은 없지만 사업은 바쁘네요. 사업은 금전이 좋습니다. 매매운, 이사운, 학업은 다 좋고요.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분사, 매매, 우정, 미래, 건강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원숭이띠 볼까요?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답니다. 그래서 원숭이띠는 오늘 만사 형통되는 그런 일입니다. 아주 좋은 일진이 되겠습니다. 닭띠 볼까요? 자유 파살이죠. 역시 그죠? 약간의 이별은 있지만 다시 전화 입어게 된답니다. 오전에 약간의 구설수를 주의하시고 오후부터 다시 살아난답니다. 그래서 만사 형통이 되는 그런 운세가 전화 입어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자, 개띠 볼까요? 개띠 오늘 밥 마실 나가는 날이네요. 그죠? 나가서 상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연애운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운, 이사운, 학업은 다 좋죠.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부동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 여행은 좋습니다. 돼지띠 볼까요? 돼지띠, 결혼이 좋네요. 그죠? 남녀다 모두 좋은 날입니다. 결혼이 좋고 연애운이 좋습니다.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운, 이사운, 학업은 다 좋고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부동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예, 팔봉쌤TV입니다.